9월 셋째 주 주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이번 주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함께 있는데요. 경기도가 성남시 광주시와 손잡고 경기 동부권 철도망 확충에 나섰습니다. 수서 광주와 위례 3동 철도 조기 추진을 국토부와 기재부에 공동 건의하고 실무협의체를 꾸려 행정 지원에 나설 계획인데요. 수서 광주선이 완공되면 경기 광주에서 서울 수서까지 12분대 오갈 수 있고 위례 신사선은 성남의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등 경기 동부 지역 교통 인프라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 1주년이 되는 19일 고향 킨텍스에서 DMZ 포럼 2019가 열렸습니다. 남북평화협력과 DMZ의 평화적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이번 포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판테킴푹 베트남 인권운동가 등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틀간 진행된 포럼에서는 남북평화협력시대, 한반도 비핵화 전망과 과제,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다자협력 등 다양한 담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국회에서는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반환 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이 현 정부의 공약 사항인 만큼 정부 차원의 조속한 추진과 제도 개선, 민간 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전담 조직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토론과 함께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을 촉구하는 결의문 낭독도 이루어졌습니다. 17일 파주시 돼지농장이 국내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경기도가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최대 강도의 대응 조치를 주문했는데요. 경기도는 도내 19개 시군의 방역 대책비 30억 원을 긴급 지원하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파주와 연천에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긴급지원자금은 현장 상황에 따라 거점 소독시설이나 통제초소 설치, 방제약품 구입 등에 쓸 수 있습니다. 돼지 에이즈로 불리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피해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길 바랍니다.